네,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광주 지역 교원이 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김나윤 시의원은 교원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년간 총 231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성비위와 음주운전, 실정법 위반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, 성인식 개선팀을 만들고 교훈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,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있으려면, 광주시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